안녕하세요. TRS 에듀 이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헌법 핵심 기출 지문, 자, 700서, 700 지문을 함께 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핵심 기출 지문, 자, 700은요. 자, 이700 지문은 자, 헌법 객관식 시험에 나왔던 자, 지문 중에서 네, 헌법의 기초 이론을 담고 있는 그런 지문. 예, 그래서 꾸준히 반복되어 출제되는 그 지문들과 최근에 좀 반복되어 나오는 그 지문 중에 앞으로 계속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엄선해서 모아서 한 700개 지문 정도를 뽑아서 한번 제가 책을 냈거든요. 자, 이걸 교재로 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을 이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교재 가지고 이제 마무리용으로 시험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지문들이니까 기본적이고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될그 지문들로 구성했으니까 이제 마무리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제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헌법의 기초적인 지식 쌓는 용도로 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그래서 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주 교재는 예, TRS 헌법 핵심 기출 지문 정지문 700이라는 교재고요. 자, 부 교재는요, 요 핵심 기출 지문 700이라는 교재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OX 그 지문 그대로 실었고요. 자, 이거 정지문은 요 핵심 기출 지문 700에 있는 지문을 다 이제 정지문, 옳은 지문으로 바꾼 교재입니다. 예, 정지문을 이제 로 학습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자, 오답 처리 잘 찍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지문으로 이제 주 교재를 보고요. 자, 핵심 기출 지문 여기는 저 해설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부교재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교재는요. 자, 종이책은 자, 교보문고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요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자, POD 제작 방식이라 한번 주문하면 좀 받아보시면 좀 오래 걸릴 조금 걸려요. 며칠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이책으로 보실 분들은 요 POD 방식으로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전자책은 요 수쿰 북카페라는 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수쿰 북카페는요. 플렉슬, 자, 필기 어플 만드는 데죠. 자, 플렉슬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자, 필기하는데 제 괜찮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자책은 여기 가서 구매하시면 된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 다음 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그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저희 박도원 행정법, 자, 이결헌법, 군법연구소 요 카페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저 Q&A 좀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요한 자료도 다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핵심 기지 700, 핵심 기출 지문 700에 나온 교재고요. 자, 여기에 실제 출제된 지문을 이렇게 했고, 밑에 이제 해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 이제 OX를 이제 푸시면 되고요. OX 문제니까. 정지문은 이렇게 쟁점명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쟁점명이 들어가 있다. 자, 헌법 규정 상호간 효력상 차등 인정할 수 있냐. 이렇게 벗어 이제 정점명 딱 봐서 이제 나중에 이 쟁점명만으로도 이제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쟁점명과 자, 그리고 정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키워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키워드 체크.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읽으실 때볼 때는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이제 전체 지문을 다 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되면은 요 키워드만으로 이제 연상이 되느냐? 연상되는 이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 700 지문 넘은 것도 이제 한 시간이면 다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TRS 학습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쟁점명만으로도 이제 떠오르고 아니면 이거 필요 없지. 요 키워드만으로도 딱 봤을 때 바로 떠오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많은 지문도 한꺼번에 볼수 있다. 자, 이렇게 핵지총 같은 요 지문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요. 시험 막판 되면은 복습이 잘안 된다. 빨리 안 봐지고. 자, 그래서 요거 잘안 봐, 못 보, 안 보, 못 보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TRX로 학습법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요 키워드 보고 떠오르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빠르게 요 지문 가지고도 빠르게 복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정지문 교재의 뒷부분은요, 이렇게 정점명만 따로 모아놨어요. 자, 그래서 시험 가기 직전, 진짜 시간 없을 때, 마지막에 이제 뒤에서 복습하실 때, 이제 최종 복습할 땐 정점명만으로 이렇게 쭉 복습하시는 연습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복습이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정점명 가지고 복습하는 건요, 저희 수업 중간중간, 자, 단원 끝날 때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 들어가 볼게요. 자, 제1편 헌법 총론부터네요. 자, 헌법을 좀 크게 나누면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자, 2편은 이제 기본권 논으로 볼수 있고요. 자, 3편은
자, 이제 국가 구조론으로 볼수 있죠. 자, 크게 봤을 때 이제 헌법에서 다루는 파트는 이렇게 세 개로 본다. 자, 헌법 총론, 자,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거, 이제 마지막 이제 국가 구조에 관한 거. 자, 이렇게 세 개의 총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헌법 총론에서는 이제 헌법의 의의나 특성, 또 헌법의 기본 원리, 또 헌법 제정, 개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헌법 총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네요. 자, 헌법 규정 상호간. 자,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자, 헌법과 상호가 효력을 차등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결론을 봤을 때는요. 자,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죠. 자,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 전문가, 자, 헌법 전문, 자, 헌법 전문이 있죠. 앞에 서문이라고 하는 그 전문. 각 개별 조항에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자,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자,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자,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가 효력성의 차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있고,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으므로,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 효력상, 자, 효력상이에요. 자, 이념적 논리적은 아니고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죠. 자, 이거 한번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저희는 좀 기본 지식을 한번 쌓고 가는, 가져가면 그쳐봅시다. 자, 국가라는 거. 자, 국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자, 국가는 공감대죠. 자, 가치에 기초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자, 이 공감대적 가치가 뭐냐? 자,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민족, 언어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적 가치. 자, 그에 기초한 정치적인 공동체다. 자, 국가는 이렇게 정의되고요. 자, 헌법이란, 자, 법 중에 법이라는 헌법은 자, 이런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리, 원칙, 네, 조직, 절차가 필요한데, 자, 그거에 대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그런 법적 토대가, 자, 바로 헌법이다. 자, 그런 헌법이다. 헌법을, 이제 우리 성남인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자, 정의를 내리셔요. 그래서, 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 국가, 구조의, 자, 구성, 조직에 관한 법이다. 조직에 관한 규범이다. 자, 헌법은 자, 이런 의미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정치적 공동체, 이제 구성원들의 자, 다양한 이해관계인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조직 절차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 원리도 필요하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토대, 법질서가 되는 게 바로 헌법이다. 자, 정치적 공동체, 이 국가라는 건 공공한데적 가치가 이제 기초하다고 봤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공간에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실현하기 위한 법이니까, 헌법 개별 규정들 있잖아요. 자, 헌법 규정들은 다 이런 공간에서 가치, 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가치를 구현하고, 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 통일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래서, 자, 개별 전문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자,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 자, 공간에서 가치라고 했죠. 정치적 공동체가 가지는. 자, 따라서 요 의미로 수행되는 거죠. 독일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 헌법 규정 효력상의 차등을 자서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헌법 10조에서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 이거는 최고의 가치 질서라고 해요. 자, 우리 헌법에서. 자, 인간이 존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고의 가치로서 이제 인정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29조에는 자, 이런 규정이 있죠. 자, 이중배상 근저를 규정한 게 있어요.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군무원, 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요 직무 중에 관련하여 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자, 법률이 포함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자, 직무상 불법에 의해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중배상 근저 원칙이 딱 헌법이 있죠.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배상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 헌법재판소 요 케이스에서 자, 그 국가배상법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이제 소를 이제 심판을 제기한 거죠.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의 규정이 딱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 딱 규정이다. 그 똑같은 내용이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자, 그걸 대상으로 이제 위헌 신청을 한 거죠. 이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 위헌의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여기 위배된 거다. 우리가 이중배상 인정 안 하지 않는 건. 자,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 개별 조항은, 자, 효력상의 차등 인정할 수 없으니까, 기본 상호가. 자, 논리적 이념적으로는 이게 좀더 최고 가치라길 순 있지만, 네, 효력상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29조, 헌법 29조에 대한 이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죠. 헌법은. 자, 게다가 이제 헌법 소원 심판 대상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 요 헌법 조항 자체는 예, 국민의 결단이죠. 국민의 결단. 헌법 자체가 우리 재정권자 국민이잖아요. 자, 그러더니 공권력 행사로 볼수 없다. 그래서 헌법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도 안 되고 예, 헌법 소원 대상도 아니다라고 이제 봤죠. 자, 그 결정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잘 받으시고요. 자, 다음 이제 헌법의 제정과 이제 개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네요. 이게 헌정사라고 하죠. 헌정사가 많이 까다롭고 이거 외울 것도 많아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여기서 잘 보고 가시면 이제 시험장에서 자, 그래도 정답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요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헌정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엔 제헌헌법 48년 헌법이라고도 하죠. 제헌헌법 있었고요. 자, 9번의 이제 개정 절차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1차부터 쭉 있었다. 자, 연도도 같이 알아두셔야 이 문제 그렇게 연도 같이 나오니까요. 같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1차는 52년이었고요. 자, 2차 54년, 자, 3차는 60년. 자, 4차도 같은 60년 있었고요. 자, 5차는 62년, 자, 6차는 69, 자, 7차는 72, 자, 8차는 80년. 자, 마지막 현행헌법은 자, 87년. 이렇게 연도도 같이 외워두셔야 이제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그 제헌부터 2차까지는 자, 10하고 헌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60년 헌법은 자, 20헌법. 자, 62년, 69년. 자, 5차, 6차 개정은 자, 30헌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요 7차 개정은 40. 자, 그리고 8차 헌법. 이건 50헌법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60이라고 현행헌법. 이렇게 공화국 헌법이라 60헌법, 20헌법 이렇게 해도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자, 이런 명칭은 이제 공화국 나누는 기준은요. 이제 크게 헌법이 변혁이 있었을 때 예, 그걸 이제 기준으로 공화국을 나눠요. 그렇죠? 이거 여기 이때는 이제 4.19 의거가 있었죠. 60년대. 이때 4.19 의거가 있어서 크게 변혁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 공화국, 20공화국 시작된 걸로 보고요. 자, 이쯤에는 이제 5.16 쿠데타 5.16 쿠데타가 있었죠. 61년, 66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공화국을 보고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많이 또 변혁이 있었으니까, 자, 이때는 또 40으로 분리하고, 자, 12.12 쿠데타로 이제 집권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됐던 그때는 이제 이때도 크게 변혁이 일어났으니까, 자, 이때도 50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화 시대에 들어섰던 87년 헌법은 이제 다시 6공화국 시작으로 보죠. 자, 이렇게 공화국 나누는 건 크게 변혁이 있었을 때 그렇게 본다. 자, 이 각자 나온 이제 개별 내용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니까 계속 보시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헌헌법. 자,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자, 국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가 이제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니까. 자, 간선제를 택했고요. 처음에. 자, 단언제. 자, 그리고 국무총리제, 자, 그리고 국정감사제를 두었다. 자, 하나의 팁이 주자면, 자, 국무총리제는 우리 2차 개정헌법 빼고는 전부 다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좀 외우기 쉽겠죠? 국무총리제는 그렇다. 자, 국정감사제는 이제 제헌헌법에 쭉 있다가 이제 유신헌법 때 사라지고 다시 현행헌법에 들어왔다. 자, 그렇게 역사, 연역, 이것저것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헌헌법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한번 볼까요?
제헌법당 이제 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어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호안, 고려대학교의 유진호 초안이 났습니다. 유진호 안에서는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게 이제 초안으로 제출됐었는데요. 양원제는 이제 국회의 원을 두 개로 하는 거죠. 국회의 합의체를 두 개라는 게 양원제고, 이제 하나만 두는 게 단원제.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원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 하원 나눠졌죠. 이런 걸 이제 양원제로 간다. 양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원이나 하원 둘이 이제 의견이 일치해야 이제 의사가 통과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속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효율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처음에 초안은 이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였는데, 이승만 초 대통령이죠. 이승만과 이제 미군정, 신사통치라고 있었죠, 미군정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이승만과 이제 미군정 측에서는 요거를 좀 탐탁지 않게 느꼈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대선에 좀 권력을 좀 휘두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의원 내각제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대통령제, 결국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죠. 대통령제에 이제 단원제 선택하게 됐죠. 다만 이제 대통령과 이제 부통령 선거는 이제 간선제, 국회에서 투표하는 걸로 이제 규정했다. 국무총리제를 뒀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초안과 이승만 안이 이제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또 타협의 결과로 국무총리제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알죠? 의원 내각제 성 요소가 그래서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유진호안 초안과 이제 이승만이 제출한 안이 이렇게 또 섞이다 보니까 여기에 간선제, 단원제, 국무총리제도 같이 들어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회는 간선제였고, 국회에서 대통령 간선했고, 단원제였고, 국무총리제를 두었고, 국정감사제를 뒀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역대 헌법상 이제 선출방, 대통령 선출방식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제 초대는 간선제였고, 이렇게 간선제, 직선제, 되게 어렵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는 이제 10으로 치고요. 48. 이것부터 이제 2, 3, 4, 5, 6, 0 해서, 현재는 직선제고요. 80년은 간선제. 72년 간선제. 30 직선제. 10은 두 개로 나눠서 간직이었고, 60년 법은 간선제였다. 이렇게 봐서 간직, 간간직. 순서대로 쭉 10부터 2, 3, 4, 5, 6. 10은 두 개로 나누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2, 3, 4, 5, 6. 이렇게 간직간직간간직으로 외워서 이 표를 바로 이렇게 쓰셔서 막 시간 있으면 써가지고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헌헌법이 있은 이후에 이제 1차 개정헌법이 이뤄지는데요. 52년에. 1차 개정헌법에서는 양원제를 선택했고, 공무원 불신임제를 두었다.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재청권을 두었다. 1차 개정헌법. 발췌개헌이라고 하죠. 발췌개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야당이, 그 당시 이제 야당이 제출한 안이 이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이제 넣었죠.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총선거가 있었는데, 총선거에서 좀 본인의 지지 세력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선제였잖아요. 제헌헌법 간선제인데, 이걸로 간선했기 국회에서 간선하면 자기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걸 이제 직선제, 대통령을 이제 직선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본인이 한번더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본 거죠. 여기에 이게 1차 개정 헌법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요거 개정하려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요거를 끼어 넣으면서, 그래서 야당의 안, 요 안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두 개의 안 중을 이제 발췌했다 해서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1차 개정 헌법을. 이두 개의 안을 발췌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인데, 야당 안이나
이제 이승만 이쪽 여당 쪽에서 제출한 안이나 둘다 이제 공고일을 바쳤는데 이 발췌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야, 이렇게 알고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52년 헌법은 자, 국회 자유로운 토론이 봉쇄된 가운데 자, 기립투표로 통과되었다. 자,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막 감금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국회에 모이게 하려고 이제 풀어주고 그랬어요. 토론이 봉쇄된 건데 기립투표로 통과됐으면 자, 양원제, 자, 그리고 국무원 불신임제, 자,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재청권을 규정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였죠. 대통령 직선제를 넣으면서 이제 야당이 이제 제시했던 양원제나 이제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재청권 이런 걸 이제 겉보기 좋으라고 이제 끼워 넣은 거예요. 타협의 산물처럼 들어간 거죠. 이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재청권 이런 거는 한 번도 이제 신청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승만이 좀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거다 봐주지 않았다. 실권을 잡고 있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2차 개정헌법이네요. 자, 2차 개정헌법 다른 말 유명한 게 있죠. 자, 2차 개정은 자, 2차 개헌은 4.4.5.2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4.4.5.2 개헌이다. 예전 말인데 지금 말하면 반울림 개헌이죠. 자,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2차 개정은 절차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자, 203명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203명이었는데 자, 3분의 2가 돼야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135명만 찬성을 했다. 135명. 자, 그러다 보니 3분의 2가 안 됐죠. 자, 3분의 2가 안 되다 보니 135. 그쵸. 3분의 2가 안 되다 보니 요거는 부결 처리를 이제 처음 했어요. 자, 부결이라고 이제 땅땅땅 쳤는데 나중에 이제 밤에 다시 모여가지고 뭐 소수점 4는 버리고 자, 5는 올린다 해서 요 4452. 반올림 개념이 갑자기 올라와서 자, 3분의 2 넘은 걸로 본 거예요. 예, 여당 모여가지고. 여당이 모여서. 자, 그렇게 통과됐다. 아주, 자, 다 발상이 되게 특이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통과됐다. 자, 제2차 개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절차적 문제 있는 건 이제 두고서. 자, 2차 개헌에서는,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자, 중임 제한이 삭제했죠. 자, 중임 제한을 삭제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자, 원래는 1차 안에서 중임할 수 있다고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제헌헌법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그거 계속 쭉 가다가, 야, 여기서 이제 2차 개헌에서 초대 대통령, 누구 되겠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자, 중임 제한 없다라고 이제 붙이게 딱 넣은 거예요. 자, 이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통과시켰다. 2차 개정헌법, 아까 얘기했죠? 자, 국무총리제 언제 없었다? 2차 개정에 딱한번 없었어요. 우리 헌법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자 끝이죠. 이게 국무총리 폐지한 건 2차 개정헌법이었다. 자, 국무총리제를 폐지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 이렇게 우리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기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제에 이제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무총리 요거 자, 폐지했죠. 자, 국무총리제는 그래서 자, 2차 개정헌법에 폐지된 바 있고 자, 개별적 불신임제. 자, 국회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제 불신임은 없애버리고 자, 개별적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도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폐지했고 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요, 국민투표를 이제 도입했어요. 자, 주권제약, 영토변경, 요 중요한 중대사항, 국가 아니야 중대사항, 자, 주권제약, 영토변경에 대한 중대사항에 대한 자, 국민투표를 도입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2차 개정헌법에서는. 자, 민의원 선거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 유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 3차 개정헌법이네요. 3차 개정헌법은 1960년 헌법이라고 그러죠. 60년 4.19 의거 이후에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제 개정된 헌법이죠. 3차 개정헌법상 자,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했어요. 자, 이 권력에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자, 3차 개정법. 3차 개정은 60년 헌법, 4.19 의거 있으니까 4.19 의거는 이제 대통령이 좀 행포가 좀 심했잖아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제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의원 내각제로 개정을 하게 되죠. 의원 내각제 개정하고 자 이렇게 민주당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많이 탔다. 자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이제 선거인단이 뽑도록 했어요. 자, 60년 헌법, 자, 3차 개정헌법은 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했다. 자,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했고 자,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자 이렇게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 둔 거는 자, 이거 3차 개정헌법이 예, 처음이었죠. 자, 5차 개정헌법에서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 규정했다. 자, 5차 개정헌법은 네, 62년 상공화국헌법 시작이죠. 상공화국헌법 62년.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거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 5차 개정헌법. 자, 62년 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받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 62년 제5차 개정헌법. 자, 이건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헌법 전문의 개정 절차. 자, 헌법 전문에서 그동안에서도 가끔 나오니까 같이 이제 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5789 개정헌법에서 개정됐다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죠. 5789, 5789, 5789로 외워두시고요. 자, 5차 헌법 개정에서는 자, 헌법 전문을 최초로 개정했고요. 자, 4.19념을 명문화했다. 자, 맞는 거고요. 자, 5차 개정 한번 볼까요? 상공화국헌법에서는 자, 4.19거, 자, 5.16 혁명 이념은 개선 도입을 했다. 자, 5.16 혁명 이념을 이제 넣다 보니까 전문에 좀 찔리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러다 보니 4.19국어도 같이 넣었다. 4.19국어와 5.16을 같이 넣었다. 상공화국헌법에서. 자, 7차 개정에서는요. 자, 평화적 통일 사명과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7차 개정에서 들어왔다. 자, 8차 개정에서는요. 자, 4.19국어와 자, 5.16 혁명 이념을 삭제했어요. 4.19를 빼고 싶었죠. 이때 이제 서울의 봄, 5.18 이후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다 보니까 야 요거는 빼고 싶은 거야. 4.19는 근데 요건 빼자니 저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 5.16 혁명도 뺐다. 그래서 8차는 4.19도 빼고 5.16도 뺐다. 자, 현행 헌법에서는요. 자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도입했고 요 불이해한 건자4.19 민주운용으로 부활했다. 4.19에 관한 게저 4.19로 민주운용 부활했죠. 자 이렇게 5.789 개정된, 예, 헌법점에 개정된 내용을 잘 봐두시고요. 자, 가끔 나오니까. 자, 5차 개정헌법. 1960년 헌법에서는 자, 정당, 국회의원의 자, 정당 기소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의원의 입후보, 후보 하려고 해도 자, 정당을 추천을 받도록 했어요. 자, 정당 추천 없이는 그래서 의원이 될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당적 이탈하면 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자, 요 62년 상공화국 5차 개정헌법에서는요, 정당 기소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자,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정당에 추천을 받도록 했고, 당적을 이탈하거나 이제 적소, 자,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에 해산되었을 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자, 다만 이제 합당, 제명으로 인한 소득이 달라진 경우는 예외로 했다. 자, 이렇게 5차 개정 상공화국 제62년 헌법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정당 기소를 인정하고 있었다. 자, 7차 개정헌법, 자, 72년 헌법, 유신헌법, 네, 일명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자, 7차 개정헌법상, 자, 헌법 개정 절차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 예, 대통령이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요. 자,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이제 헌법 개정안은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됐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요, 이것도 정부에서 이제 선거를 뽑는 부분이긴 한데, 요 구성이 지역 유지나 간변단체 소속 사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이 뽑혔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통일주민회는 결국은 이제 행정부,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했죠. 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자, 국회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헌법 개정안을 이어나갔다. 자, 이렇게 7차 개정헌법의 일순헌법의 특징이죠. 헌법 개정안처가 이어나된 거.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이렇게 권한을 많이 주면서 이제 국회에 이제 권한이 많이 축소된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 나오네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7차 개정헌법상 이 권한. 자, 대통령 선출. 자, 대통령 선출 권한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죠. 이게 많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여기서 선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국회의 힘이 그냥 쭉 빠지고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게 된 거죠. 유신헌법은 이게 그랬다. 72년 상공화국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자, 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요거 대통령이 추천하는 수였어요. 대통령이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고, 요 3분의 1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이제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국회 3분의 1을 장악할 수 있는 것게 된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많은 그래서 헌법이었다. 4공화국 헌법은. 자,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헌법, 자, 5공화국 헌법, 자, 개정헌법에서 적정임금 최초 규정했다. 자, 8차 개정, 5공화국법에서는 이제 새로 들어온 기본권이 자주 나와요. 뭐 어떤 새로 신설된 조항들, 이런 게 문제가 나오니까 요것만 잘 암기해 주시면 또 될 것 같네요. 자, 적정임금. 적정임금은 제8차에서 나왔고요. 자, 최저임금은, 자, 최저임금은 현행이다, 현행. 자, 현행, 현행. 87년 헌법인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80년 헌법에서 새로 규정된 기본법. 자, 행복 추구권, 환경권, 자, 사생활 비밀 자유. 자,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적정 임금.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뭐 두 문제 따가지고, 자, 히읗 히읗. 예, 사무적 이렇게 외워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히읗 히읗 사무적. 네, 사생활, 무죄 추정, 적정 임금. 자주 나오니까 이거 잘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80년 헌법은 유신 헌법에서 많이 기본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유화책으로 이렇게 또 기본권 보장이 많이 했어요. 독소 조항을 많이 없애고 완화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죠. 제8차 헌법은. 자, 현행 헌법을 넘어왔네요. 현행 헌법에서 형사 피의자, 자, 피의자 형사 보상 청구를 최초 규정했다. 자, 현행 헌법에서 이거 형사 피의자예요. 형사 피의자의 형사 보상 청구를 최초 규정했는데, 그럼 형사 피고인, 요 형사 피고인은 언제 했나? 자, 이거는 재헌헌법부터 쭉 있었죠. 네. 재헌헌법부터 쭉 있었다. 형사 피의자만 이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들어왔고, 요 형사 피고인은 재헌헌법부터 쭉 있던 거였어요. 자, 현행헌법에서도 처음 들어온 규정들 잘 보셔야겠죠. 여기 나오네요. 자, 좀 전에 봤던 최저임금제. 적정임금은 8차고요. 자, 최저임금은 현행이다.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최저임금제 시행은 최초로 이제 현행헌법이었다. 적정임금 앞에 부분과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연역이 많이 물어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